시작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BG 라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먹을 거는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 그리고 이상한 소스 그리고 코카콜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유튜브 분들 반갑고요. 구독하기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먹어볼까요, 님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거부터 먹을까요, 여러분들? 네? 어떤 거부터 먹을까요? 담배 좀 그만 피라고? 응, 조카? 네. 어떤 거부터 먹을까? 응? 2020년대는 로봇이 다 일합니다. 공장에서도 일해도 뭐래? 병신이. 다리?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리를 먹으라 했으니까 몸통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손에 묻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고무장갑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예. 네. 고무장갑. 아, 나 고무장갑 있어야 돼, 근데 진짜로. 아, 그때 수연이랑, 뭐야. 응. 그때 수연이랑 같이 닭발 먹으면서 그거 비닐장갑 버리지 말걸. 내가 왜 버렸지, 그 비닐장갑을? 라오라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깨끗이 씻었어요. 네? 깨끗이 씻었어요, 님들. 야, 세제만 남나. 너네가 이상한, 니네가 비위가 더러워서, 비위가 약해서 그래. 멘탈도 약하고. 아, 진짜로, 어? 아니, 깨끗하다니까요, 님들? 네? 뭐야, 왜 눈에 자꾸 뭐가 낀다? 깨끗하다, 뭐가 더러워요? 닭다리로 맞아볼래? 이거부터 들었으니까 이거부터 먹을게요. 수현 언니 완전 이쁘다고? 이쁘지. 아, 라오님 같이 잘 먹는 남자요? 저도 입 굉장히 짧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뜨거워. 야,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내가 먹방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출출하거나 배고파서. 알겠습니까? 예. 김 총장님 감사합니다. 오래 갈게요. 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다 먹어요. 가리는 거 없고. 예. 그거잡게 생일이었죠. 아, 여자친구 이름 채연님 아니었냐고? 채연이가 누구예요? 전제 여자친구 중에 채연이라는 애는 없었는데요. 예. 고무장갑 냄새 안 나? 아, 니네가 한번 먹어봐. 그러면 안 난다니까, 진짜로? 네, 현재 생방입니다. 은샹님 생방이에요. 추천과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수현 맞죠? 예. 그렇게 우리 수현이가 내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님들? 내가 자꾸 막 방송에 나왔냐 물어봐. 자, 200명 넘게 보시는데 추천과 질차. 우리 윤주님께서 스티커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좋을 것 같다고? 아, 그래? 예술님 한개 감사합니다. 수연이랑 방송 같은 거는 내가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좀 내가 좀 쓰레기였던 게 여자친구를 내가 방송에 좀 이용을 많이 했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좀 그때는 좀 내가 생각이 없어서 좀 쓰레기였는데 수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제 진심을 다한 마음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팔아먹기 싫습니다, 진짜로. 예. 정말 나중에 정말 나중에 진짜 오래돼서
정말 오래됐어. 우리 윤주가 50개에 우리 히어로 지망생님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래됐을 때, 그때 나랑, 수연이랑 서로 동의하에 하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은 할게요, 님들. 예. 자, 추천과 질챗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님들. 오케이? 페북은? 페북은 상관이 없지. 페북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건데, 방송이랑 페이스북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님들? 자, 추천과 질챗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비닐 장갑이 없어서 고무 장갑 끼고 먹는 겨. 그냥 안녕. 이거 예전에도 누가 기프티콘 주셔서 먹었죠. 저는 어느 살이든 다잘 먹습니다, 님들. 고무장갑 깨끗하지. 여러분, 이제 패드립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들어왔거든요. 저기, 라오랑 초코가 저희 엄마예요. 예. 짬톤 덕분에 좋았다고? 그래, 많이 이용해라. 고무장갑 컨셉이라고? 아니야, 진짜 비닐장갑이 없다니까? 수공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가 더러워? 이쁜이 안녕. 영은 안녕. 반갑다. 우리 방송에는 너무 선비충들이 맨날 하루에 한 번씩은 늘어나는 것 같아. 제 방송 보면서 좀 욕도 좀 먹어가면서, 네? 제발 부탁인데, 욕도 좀 먹어가면서 멘탈 좀 키우세요, 님들. 니들 멘탈은 거의 쿠쿠 닿습니다, 님들. 어? 어떻게 그런 멘탈 가지고, 진짜로, 어? 방송을 보실 생각을 합니까? 이 새끼들은 무슨, 너 저번에 내가 뭐, 어? 직장 상사 드립을 쳤지만, 요번에는 좀 바꿔서, 니네가 만약에 청소부야, 이 새끼들아. 어? 근데 너네 똑바로 청소 안 해? 하면서 딱 이제, 윗대가리 이 새끼들이 갑자기 너네 딱, 팍 때렸어. 그럼 너네 이럴 거지. 어? 야. 제54조. 넌 지금 나에게 폭력 행사를 했어. 난널 신고할 거야. 이 지랄할 새끼들, 진짜로. 어? 병신 새끼들. 아, 왜 이리 멘탈들이 다 쿠쿠다스예요, 님들. 어? 님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학원에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진짜. 빨리 조용히 하고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유튜브 분들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줘서. 이 사람들 보세요. 다 선비입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예. 아, 너 순두부 멘탈이야? 흔들리긴 해, 살짝. 아, 우리 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생방이지, 그럼 뭐겠냐? 응? 지금 시간에 내가 딱 방송을 키면 뭐다? 생방이다. 생방송 10시랑 11시, 12시 사이면 생방입니다. 알겠습니까? 안 하는 날도 있지만. 여자친구요?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안 먹고 싶을 것 같아. 카톡이 왔긴 왔는데, 내가 답장 못 하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보고 있으면 카톡이 또 오겠죠? 예. 문신했냐고? 저는 문신 안 해요. 저는 제 몸에 그림 안 그립니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냐고? 이제 네 조각 남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양이 굉장히 적어. 이 치킨은 정말로 그냥 치킨이 먹고 싶다. 아, 보고 있네요. 여자친구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치킨은 그냥 16,000원인데 그냥 배가 출출하거나 정말 배가 많이 안 고픈데 그냥 치킨이 먹고 싶을 때 미치도록 먹고 싶을 때 그냥 시키면은 딱 양도 적당하고 그래서 이거 시키면 딱 좋을 것 같아.
여자친구도 치킨 시킨 아니에요. 응. 맛있구만. 여친 많이 아낀다고요? 당연하죠. 예. 교촌이 양쪽냐고요? 뭐 가게마다 다르겠죠?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여기 갑자기 치킨이 다 완전 기자시만하게 커졌는데 크. 완전 커졌어. 나 게임 안 해. 나는 롤이랑 그런 것도 안 합니다, 님들. 저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게임 진짜 안 합니다, 님들. 추천과 절찬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게임 같은 거잘안 해가지고. 아가리 다물어, 조용해봐. 이거 너 조용히 하고 있으면 내가 치킨 한 조각 주지 않을게. 아이, 미안해.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절찬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요? 저 19살이에요. 추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님들이 그렇게 채팅이랑 추천을 안 누르시니까 손가락을 계속 둔하게 그렇게 막 두고 계시면은 귀차니즘이죠. 그쵸, 님들? 예? 솔직히 말했을 때 님들 다 돼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눌러봐요, 님들. 손가락 그렇게 가만히 내두시면 살찐다니까요, 님들? 예? 잘 처먹네 우리 미누미. 맞다 때리 아 몰라. 기두컷 저 새끼는 닉네임부터 살짝 좀 극혐이네. 이 새끼는 딱 봐도 누가 봐도 실제로 보면 궁뎅이에 두드렁이 난 년이야. 까불지마 너좀 알았어? 아 이미 쪘다고요? 먹다방 다음? 모르겠다. 오늘 낮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억수로 맛있네요. 털은 났냐고요? 털이야? 야, 털이 잘안 나, 근데. 야, 이거 헤이크 좋대. 살이 없어. 자, 새조각 남긴 거면 존나 많이 먹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 자, 녹화를 종료하고 저는 치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만 기다려주세요.